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하면서 역대급 만족도를 보여주는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 하나 소개합니다. 이 로우 프리플로우, 이 회사 투명한 키보드로 좀 유명하죠? 저도 현재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를 6개, 7개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뭐랄까 좀 평준화된 느낌? 게이트론에서 로우 프로파일 2.0 스위치를 개발해서 이미 많은 시장에 뿌리긴 했는데 좋아지긴 했어요.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그렇다 할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사용자들의 일반적인 평이더라고요. 이 키보드는 그런 부분에 실망하신 분들을 위해 제작된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 같습니다. 스위치가 개선되어 부드럽고 타이핑 소리 좋고 외관도 고급스러운 요 녀석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패키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흰색에 은색 띠를 껴놨는데요. 요걸 벗기면 흰색 바탕이라 약간 애플 기기 패키지 느낌을 풍깁니다. 키보드가 흰색이라 흰색 패키지로 깔맞춤한 것 같아요. 상자를 오픈하면 긴 봉투 안에 QC패스 증명서, 요 작은 건 중국말로 써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고, 매뉴얼이 있는데 중문과 영문 두 개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있는 이것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번 영상의 주인공 로우 프리플로우 키보드입니다. 마지막 악세사리로는 끝이 L자형인 USB 케이블 한 개 넣어줬어요. 키보드 본체를 봐야죠. 첫인상, 진짜 색감 잘 뽑았다. 키캡은 아주 광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탁해 보이는 흰색이 아니라 한번 보면 계속 쳐다보는 흰색? 그리고 은색 바디야 잘 어울리고 흰색 색상과 조합이 좋아 아마 데스크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실 거예요. 은색 바디는 알루미늄 알로이 유니바디라 견고합니다. 오른쪽에는 금색 로프리 로고를 넣어서 포인트를 줬어요. 테두리에 여러 개의 나사가 보이는데 이게 일반 십자가 아니고 특수 모양이라는 것을 분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두세요. 그리고 키보드 하단 부분에 배터리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충전할 때는 흰색이 깜빡, 완충됐을 땐 그냥 흰색, 배터리가 20% 이하일 때 빨간색, 5% 미만일 때는 키보드가 꺼일 때까지 계속 깜빡입니다. 상단에 모드 스위치가 있어서 전원을 켜고 블루투스 모드로 전환이 쉽고, 바로 옆에는 USB-C 포트가 있습니다. 동봉된 USB 케이블은 L자 형태라 꽂았을 때 깔끔하게 선을 옆으로 빼놓을 수 있어요. 이 키보드는 바닥이 좀 특이한데요. 양쪽에 얇은 라이트바를 배치했고, 여기 구석 보이시죠? 여기에 금색으로 도색된 알루미늄 받침대를 설치했는데요. 높이 조절은 안 됩니다. 10mm 높이에 3.9도로 고정되어 있고 편하네요. 하지만 높이 조절이 안 되는 건 아쉬웠습니다. 블루투스로 최대 3대 기기에 연결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윈도우, iOS, 맥을 지원합니다. 당연히 다른 키보드와 같이 PBT 키캡을 넣어줬습니다. 맨들맨들해지거나 광이 나는 일이 없죠. 키캡을 만졌을 때는 부드럽지만 아주 약간의 거친 느낌도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멀티미디어 키 아이콘을 오렌지색으로 표현해서 뚜렷하게 포인트를 주어 키보드의 매력을 상승시켜줍니다. 하이 풀폼 스위치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폼 재질로 만들어진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인데요. 제가 받은 흰색 키보드는 리니어 스위치가 들어있습니다. 눌러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물론 윤활 처리가 되어 있지만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스위치 위쪽에는 LED 빛을 투과시키기 위한 구멍이 있습니다. 흰색 키보드는 리니어, 검은색 키보드는 택타일 옵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흰색 키보드에 택타일 스위치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위치를 따로 구매해서 교체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 얇은 키보드에 뭐를 넣어줬는지 아세요? 바로 게스킨 마운트입니다. 세계 최초로 게스킨 마운트를 가지고 있는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라고 하는데요. 일반 게스킨처럼 키가 쑥쑥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쿠션 느낌이 어느 정도 있고 키를 끝까지 눌렀을 때 충격을 약간 분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타이핑하는 내내 아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바로 듭니다. 키보드 구조도 PCB 아래 포론 흡음재부터 PC 재질 플레이트, 실리콘 패드를 사용하여 좋은 타이핑 소리를 구현했습니다. 철로 된 플레이트와 비교하면 소리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이러한 구조와 게스킨 마운트, 스위치와 키캡이 조합되어서 조약돌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재현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제가 100% 똑같은 타이핑 소리를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소리와 느낌만큼은 정말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 중에 역대급. 저는 맥에서 무조건 이거 쓸 거예요. 키보드 자체가 흰색이라서 그럴까요? 흰색 불빛 효과만 있네요. 일부러 이렇게 흰색만 넣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색 바디에 흰색 플레이트와 키캡 때문에 알록달록한 RGB 효과가 있으면 어색해 보였을 거예요. 특별한 효과보다는 좀 어두울 때 키보드를 눈에 띄게 하는 역할이라 보시면 되고, 양쪽 하단에 라이트바가 그나마 색깔을 보여주기 때문에 RGB가 아쉬웠던 분들은 요거로 만족하세요. 2000mAh 배터리에 4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특징이 없어 보이죠? 급속 충전을 통해 완충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키보드에 배터리가 별로 없으면 컴퓨터에 연결된 USB만 잠깐 꽂아두면 하루 사용할 양은 충분히 충전되어 이 부분이 편리했습니다. 좋은 쿠셔닝 느낌과 타이핑 소리, 이 두 가지 특징을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너무 신기했어요. 확실히 다른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와 타이핑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독보적이에요.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 자체도 솔직히 일반 스위치보다 종류가 적어서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태인데, 카이 풀폼 스위치는 정말 반길만한 부분입니다. 외관 자체도 고급져서 아이맥이나 맥북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저는 이렇게 흰색만 보여줬지만 검은색도 한 고급 하거든요. 본인 책상 색깔에 맞춰서 구매한다면 데스크테리어 관심 많으신 분들은 분명 만족할 거예요. 현재는 킥스타터에서 펀딩을 진행 중이며 25%에서 35% 정도로 할인하고 있는데요. 로프리플로우 키캡 종류가 3개 더 있어서 본인 스타일에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참고하시고, 스위치도 청축 같은 클리키 타입도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오피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맥으로 작업하면서 메인 키보드를 어떤 걸 선택할까 했는데 로프리플로우가 딱이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